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뽀에 뽀에 큐. 안녕하세요. 헐렁거리지 않아요? 아니 진짜 나이 먹을수록 입냄새가 심해지지 않니? 여기 슬프지 않으세요? 뭐가 익숙한 거지? 여기 송현아. 송현아? 김현아 말고? 송도 현대 프리미어 아울렛. 아 송현아? 알지 알지 송도. 여기 왔었어 우리? 수빈의 레저드편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에버랜드? 네. 조회수 1700만 뷰. 1700만 뷰 나온 거? 힌트! 초성! 초성인데 첫 글자. 이음. 두 번째 글자. 이음. 응응? 응? 저기 보여요 저기. 아웃백? 맞아 기억나. 아니 안 그래도 댓글에 저런 게 있더라고. 역대 전설의 워크맨들 다시 한번 찾아가는 거. 그거 민심이 반영된 거야? 아직 그 알바생들 선배들 다 계신가? 가보시죠.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최고. 감사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나 보는 사람마다 실물이 너무 잘생겼다 그러는 거는 아니 한두 명이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로 생각하는데 다 그래 다. 실물이 그렇게 잘생겼어? 마시죠. 오케이. 아 그대로네. 나는 늙었는데 아웃백은 그대로구만. 반갑습니다. 오! 잘 지내셨어요? 저 처음 뵙니다. 아 그래. 아 야, 뭔가 되게 설레. 약간 TV는 사랑을 싣고의 게스트로 나온 느낌이야. 안녕하십니까. 오! 안녕하십니까. 오! 병원 선배님. 맞아요? 예 맞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계속 이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네. 웬일이야. 어떻게 지내셨어요? 열심히 일만. 좋은 일이 있었던 거나 뭐 결혼을 했다거나 뭐 별일 없었어요? 네. 그럼 저 오랜만에 왔는데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경력직이니까 그릴 한번. 아 그릴맨은 경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매장에서 경력을 쌓거나 다른 곳에서 스테이크를 구워본 사람들을. 집에서 저 스테이크 구워봤는데. 오랜만에 입으니까 또 내 옷을 입은 느낌이네 또. 모자가 좀 달라졌는데요? 모자는 똑같아요. 유니폼이 조금. 원래 그때는 그냥 입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단추를 이렇게 잡고. 네 맞아요. 더운 곳에서 일해가지고 통풍 잘 되라고 군복이 풀려있습니다. 아 네. 그러네. 아니 그나저나 오랜만에 왔는데 그리운 얼굴들이 안 보이시네. 미리 선배님 어디 갔어요? 전화로. 그럼 그때 그 점장님은? 점장님 본사로 갔어요. 그럼 제가 지금 기억하는 선배님은 병원 선배님 한 분이에요? 네. 나머지 다 옆에 있어요? 네. 어, 3년 만에 선배가 왔는데 다들 인사도 안 하고. 선배입니다. 제가 선배예요. 아, 이래요. 네, 오늘 그릴을 배워볼 테니까 저번에 4S라고 알려준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4S? 네. 섹스. 저번에는 네. 포인팅이랑 쉐이핑 해봤잖아요.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샤넬 이렇게 하면서 맞아 이렇게 만져보고 맞아 기억나요.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소금 후추 관할을 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시즈닝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즈닝 하는 연습을 먼저 해볼게요. 좋습니다. 네. 제가 스테이크를 한번 시즈닝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A4 용지에 고기 그려놓고 이렇게 연습하는 줄 몰랐어요. 시즈닝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15cm 높이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는 한 1m에서 뿌리잖아요. 겉멋.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뿌려주는 거. 꽤 많이 뿌리는구나. 네. 아, 원래 이렇게 많이 뿌려도 안 짜구나. 네. 한번 해볼까요? 촘촘하게. 아, 촘촘하다. 네네네. 빈틈이 없다, 지금. 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해수욕장 모래사장 수준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 앞에서 구워볼 건데 어떤 국기가 있는지 알고 있어요? 레어, 미디엄, 바싹이 큰 거 뭐라 그러죠? 웰던. 웰던, 웰던. 네. 저희는 이제 미듬 레어, 미듬 웰던까지 다섯 가지 이렇게 국기를 받고 있는데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따보고 여기를 눌러주세요. 여기를? 네. 말랑말랑하죠. 네. 그게 레어예요.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은 조금 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오, 단단해졌어. 네. 그게 미듬 레어, 미디움, 미듬 웰던, 웰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웰던, 미듬 웰던, 미디움, 미듬 레어, 잘 모르죠? 레어, 미듬 레어, 미디움, 미듬 웰던. 웰던은 박상이니까 딱딱합니다. 아, 그냥 웰던은 이 아이디어는 누가 처음에 보완해낸 거예요? 백종원 선생님. 저희가 고기를 굽기 전에 사그릴을 지금 저희가 한번 사용을 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네. 청소를 먼저 한번 하고 고기를 한번 구울게요. 어 너무 뜨거워 진짜. 와 여기 너무 뜨겁다 근데. 그쵸. 여기에 계속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고기가 아니라 제 얼굴이 웰던이 될 것 같아요. 아. 혹시 원하는 국기가 있으신가요?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미디움이잖아요. 네, 미디움 연습해볼게요. 네, 오일 코팅이 된 차그릴 위에 이렇게 12시 방향이 있으면 11시 방향에 올렸다가 2시 방향으로 턴을 할 거고. 아, 그래서 그 그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거구나. 네, 그렇게 예쁘게 다이아몬드가 나와야 돼요. 네. 처음에는 11시 방향으로 밑에 글터를 사뿐히 올려줘가지고 고기가 있게 기다리면 됩니다. 아. 이제 또 기다림의 미학.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오이시쿠 나레 오이시쿠 나레 뭐해 뭐해 슝.
됐다. 이거 어떻게 들으세요? 이걸 들면 돼요? 네. 네. 이걸 들어서 살짝 이쪽에 넣을 때 고기를 뒤집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지? 2시 방향. 이렇게 11시. 11시 방향. 그렇죠. 지금 약간 망친 것 같은데? 한번 탁 올렸었잖아요. 네. 이거만으로도 고기에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거의 망친 고기는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아니죠. 과감하게 보내줘야 돼. 아, 몰래 먹어야 된대. 아, 나 이 소리 좋아해. 이 소리가 고기의 최고잖아요. ASMR 이 노래.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제 올려둘 건데 여기를 저희가 레스팅 존이라고 불러요. 아, 쉬어라. 제가 한번 플레이팅을 해볼까요, 그러면? 자, 미디움으로 구운지 일단 확인을 좀 해보고. 미디움 내용이면 여긴데. 네, 맞아요. 손을 눌러봐야 돼. 안 뜨거워? 뜨거워요. 미디움이다. 미디움이에요? 맞아. 누가 코팅신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똑같아, 지금. 저는 살짝 오버된... 고생했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상승미 씨께서 구우신 스테이크. 아,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자, 이거 제가 막 구운 건데, 제가 아무리 안 드리는데, 선배님을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먼저 붓기부터. 오! 혹시 붓기를 어떻게. 미디엄입니다. 조금. 넘어간 것 같은데. 가운데는 미디엄이 맞는 것 같은데 끝부분 네. 가면 이제 좀 더 그러면 오히려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게끔 해서 고객들께 이제 다양한 만족감을 또 근데 원래는 우리가 점심을 홀에서 먹지 못하는 거죠? 아니요 저희 매장 같은 경우에는 쉬는 시간에 주거 식사를 하고 싶으면 고객님께서 대신 50% 할인된 가격을 내면 네. 같이 오. 근데 제가 3년 만에 다시 왔잖아요. 다시 왔을 때 그게 누적이 돼 있어요? 아니면 다시 리셋이 돼요? 저희가 웰컴 아웃백커라고 장성규 씨처럼 몇 년 전에 퇴사를 하셨던 분들이 오시면은 경력을 인정을 해주니까 왔을 때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것 같죠? 네. 눈 감아도 할 수 있어요. 몸이 기억? 몸이 기억합니다. 무섭구나. 그쵸. 선배님이 거의 지금 왕고세요? 주방에서는. 저 선배님한테 배우신 거고? 그쵸. 6개월 만에 그릴 잡았다고 막 되게 자랑하던데 그 정도면 평균보다 훨씬 빨리 잡은 거예요? 선배님 얼마 걸리셨는데? 저 3개월. 하셨던 실수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큰 실수? 고기를 구울 때 토마호크랑 포토하우스는 비싸잖아요. 제가 글자를 잘못 본 거예요. 아, 약간 까만 눈이세요? 토마호크를 올려야 되는데 포토하우스를 올려버린 거예요. 웬일이야. 근데 그런 의사는 안 물어봐요? 저희가 잘못 올렸는데 혹시 이거로 드실 의향은 없으실까요? 아니에요. 네. 근데 고객이 좋아할 수 있잖아요. 포토하우스가 제일 비싼 거잖아요. 네. 한번 딜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디너 장사를 시작을 할 겁니다. 이제 장성규 씨가 구우신 스테이크로 손님에게. 아, 복 받았네. 주문이 들어왔구나. 네. 미디움 템포를 요청하셨어요. 미디움. 미디움 템포에 맞는 걸로 골라주세요. 딱 이거네. 일단 뭐야? 쉐이핑. 네. 시즈닝. 그 다음에 올리면 되는 거죠? 네. 11시. 난 리플렉 올려주시고. 와, 너무 뜨거워. 나 시즈닝 좀 해줄래? 또 멋있는 거 하나 보여드려야죠. 멋있는 거. 그걸 왜 하는 거예요? 캡셉이라고 해가지고 불향을 입혀주고 겉에 있는 수분을 날려줘요. 아... 올려볼까요? 올려요? 네, 올려요. 캡셉. 캡셉 어떻게 하지? 똥똥. 그렇죠. 고기 나갈 준비가 됐어요. 완료됐습니다. 매니저님께 고기 나갈 준비 됐습니다. 고기 나갈 준비 됐습니다. 리바이 미디움. 네, 네. 리바이 미디움이요. 영광스러운 장성규님의 첫 스테이크. 1번 고객님이십니다. 슈퍼스타 장성규가 구웠다는 거 좀 알려주세요. 만 원 더 달라고 해주세요. 손님이 딱 이 정도만 오면 좋겠다. 하나씩 구울 수 있는 정도. 여러 개 들어오면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겠는데? 또 들어왔어요. 괜찮으세요? 뭐야? 세 개 들어온 거야? 네, 시작됐네요. 네 개 들어왔는데요? 네 개 들어왔어? 소리가 소리를 싶어요. 빨리 뛰지 마, 빨리. 예, 배 또 들어왔습니다. 정규 잘 가야 돼요. 가자, 가자, 성규야. 아, 고기가 또 올렸어요. 뛰지 마야 돼. 고기 다 뛰어야 돼. 빨리요, 빨리요. 아, 미치겠네. 자, 미디움. 쟤는 380인데요? 아? 380인데요? 아 이거 지금 체크치죠? 체크? 네 체크등이 지금 들어왔어요. 이런 등심 같은 짓을 했나? 지금 스크림이 향이 지금 6개고 딜바이 하나 올라가 있어야 돼. 지금 미듬 레어 12분 됐어. 미디엄 레어 2개 레어가 가능하고 네, 미디엄 레어가 가능하다. 미듬 레어 스크림 하우 우리 스트림 탑이 4개 스트림이 4개 지원아 홀로 나가자. 차라리 내가 홀로 나가서 스트림 쇼를 할게요. 어서오세요. 즐거운 식사를 책임질 오바마입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30으로 일단 주시고요. 수분밥 파스타 면 체인지에서. 면 체인지. 어떤 메밀면으로 해드릴까요? 아니면 라면으로? 스프는 뭘로 도와드릴까요? 양성의 스프가 두 잔 나오는 거잖아요. 아, 기본이 두 개예요? 네. 안녕하세요, 고객님. 아, 두 분 너무 선남선녀시네. 원래 평소에 이렇게 고급 음식을 드시나 봐요, 데이트하실 때? 친구입니다. 아, 친구예요? 네. 어떤 친구인데요? 학교 선배. 어떤 전공? 화학을 전공한
그거 맺어서. 아니 근데 두 분이 저는 너무 그림체가 잘 어울리셔가지고 발전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끄덕끄덕 거리시는데? 오. 아 지금 고백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시구나. 우리 여성분은 나중에 미래의 남자친구에게 받고 싶은 프로포즈가 있다면? 평소처럼 같이 놀다가 스웨터 약간 이렇게 내는. 잘 들으셨죠? 어? 뭐야? 정민이 선배님 아니야? 뭔 일이야? 잘 지내셨어요? 아까 여기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너무 서운했었는데. 조금만 더 써요. 지금 뭐 하세요? 지금 학생이에요. 아니 못 보던 사이에 더 아름다워지셨나 보다. 그만 좀 하세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저? 자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추천 메뉴. 저 주방이 많이 바쁘거든요. 옆에 가면 분식집 있어요. 우와 그 제일 작은 용량. 초이스 세트? 네. 야구는 안 해오신 거예요? 야구르지랑. 미리 사수님은 신 사수님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사수님은요. 일단 말을 안 듣고요. 하늘을 가르쳐 주시면 마이너스 하늘을 하시는 분이라서. 에이드가 7가지가 있어요. 메뉴판 한번 찾아보세요. 7개. 주문 확인 도와드릴게요. 확인해 주세요. 일거리가 더 많아져요. 2.5인분 정도를 더 해주시면. 따뜻해, 따뜻해.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토마토 스테이크는 저희가 커팅 서비스를 해드리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전에 사진 촬영 여부 한번 여쭤봐 주시겠어요? 사진 촬영 하시겠습니까? 네. 서비스입니다. 스테이크만. 만 원이 넘네 그래도. 시급 1,410원. 그린맨이라서 시급이 홀보다 높아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 저녁 식사 아까 46,800원어치를 드셔가지고 23,400원어치를 주셔야 돼요. 근데 셋이 먹었는데 내가 다 내야 돼? 여기서 1,800원. 오늘 총 44,250원. 오랜만에 다시 해본 와우백은 어떠셨어요? 마치 여기 부메랑이 있네.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워크맨도 돌아오는 거야. 달라진 건 나밖에 없네. 나 혼자 그냥 늙었을 뿐이야. 아, 나 갱년기인가 봐, 이제. 아. 경원 선배님? 우리 선배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경원 선배님을 비롯해서 아웃백에서 일하시는 모든 동료원님들께 헌정하는 선물입니다. 아웃백. 샤넬백 모양이지만 여기에 리바이가 있어요. 필살기는 젊음이 명품이다, 여러분들은. 하지만 약점이 고기 굽다가 늙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배님. 어? 아! 웬일이야? 점장님이시지? 대가리, 대가리. 그러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본사에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까 여쭤봤어요. 네.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보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